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놀라운 일들, 즉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안으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과 밖으로는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마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98일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게네사렛 호숫가, 세관, 레위의 집, 밀밭, 회당, 산, 평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어부들, 열두 제자, 나병환자, 중풍병자,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세리, 손마른 사람, 유대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을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쓰는지라.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로 어족이 풍부하지만 기상변화가 심하고 광풍이 자주 일어나 어부들에게는 큰 위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티베리아 호수, 긴네레 바다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프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는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동업자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학식이 높고 이해력도 빠른 예루살렘 출신 지식인들이 아닌 실천력이 탁월한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잡던 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 고치시는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나병 환자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여 화기를 받게 하시며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는 이방인인 데오빌로를 위해 쓴 편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즉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기쁨에 넘쳐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마태의 이런 자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즉 스스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누가복음 6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이야기로 제자들의 다윗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사장 나라 안식일 규정은 일하는 자들의 노동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같은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쉬게 하기 위해 안식일에 배고픔을 참으시며 서둘러 일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자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굶주려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 우르나며 시비만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은 7명의 제자들도 선택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는 제자와 사도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사도 직분에 대한 존중이 어느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의 평지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또한 산후의 평평한 곳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의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내용만 누가복음 6장에 기록하고 그 이후 11장에서 16장 사이에 흩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서로 보완적으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하여 다루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평지수훈을 정리하면 첫째,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입니다. 둘째,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는 자들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셋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넷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에 관해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상거래 때 후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공정한 저울을 넘어서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타인의 잘못은 티와 같고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죄는 들보 같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계속해서 다섯째,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듣고 행하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에 뒤따르는 행동들은 각자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적대적인 공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